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딴거다 보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징역을 가요. 안녕하십니까? 청산태우입니다.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 장하영이에 대해서 사주를 풀다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의견도 분분하고 그 양보는 왜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 양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텐데 이 친구는 이름이 안성은이에요, 안성은. 그리고 뭐 이것도 뭐 명확하지는 않은데 38살이고 근데 갑자생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 본인이 뭐 뉘우치는 듯이 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보는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게 진실하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한테 진실성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의견도 분분하고 같이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운을 보면 지금 올해 38인데 이 사주에 관살 혼잡한 사주예요. 이름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 관이 너무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관살 관제 구설에 휩싸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릴 때도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지금 40세를 넘어가는 이 기점에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딴거다 보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징역을 가요. 징역살이를 하게 돼 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데에서는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구설, 관제 구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구설은 결국엔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잠깐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뭐. 근데 좋았어도 결국에는 그게 또 좋았던 시절이 또 깨지고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찾기도 하고 근데 그 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자면, 여자를 멀리 해야 돼, 이 사람은. 결국에는, 남자한테 이 여자의 기운이라는 거, 이거를 멀리 해야 된다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치고, 또돈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38살이라는 요 시기에. 분명히 관제, 구설로 인해서 옥살이, 갇히는 형국에 들어가 있다, 지금은.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물어서 죗값을 달게 받게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사람 팔자에도 어쨌든 어디에 갇히는 운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똑같이 거의 살인죄가 적용이 되든가 해서 실형을 살게 된다.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